고성능 그래픽으로 설정을 전환하는 방법은 제조사에 따라 다릅니다. 데스크탑 모드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엔비디아 제어판을 클릭하세요. 왼쪽 메뉴 중 3D 설정 관리를 클릭하세요. 전역 설정 탭은 모든 프로그램에 3D 설정을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전역 설정 탭을 선택한 후 기본 그래픽 프로세서의 옵션을 고성능 엔비디아 프로세서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고성능 엔비디아 프로세서는 항상 엔비디아 GPU가 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엔비디아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값을 저장하세요. 프로그램 설정 탭은 프로그램에 따라 3D 설정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프로그램 설정 탭을 클릭하세요. 사용자 정의할 프로그램 선택에서 3D 설정하려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만약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만 표시해 체크를 해제하세요.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그래픽 프로세서 선택에서 고성능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선택하세요.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하세요. 데스크탑 모드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환 가능 그래픽 구성을 클릭하세요. AMD 파워 익스프레스 기능 지원 모델도 엔비디아 옵티머스 기능 지원 모델과 마찬가지로 전역 설정과 응용 프로그램 설정이 있어요. 먼저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응용 프로그램의 그래픽 설정을 클릭한 후 고성능을 선택하세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싶으면 응용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하세요.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변경을 완료하세요. 다음으로 전역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려 전환 가능 그래픽 전역 설정을 클릭하세요. 배터리 모드와 전원 사용일 때의 전역 응용 프로그램의 설정을 최대 성능으로 선택하세요.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변경을 완료하세요. 고성능 그래픽으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앞으로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요.